오늘은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정답이 노출되는 바람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한 외세에 맞선 당시 고려의 생존 전략으로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주변에 원래 일본하고 청나라는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었죠. 근데 이 러시아가 사실 러시아의 중심은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후진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유럽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 건너서 이제 무역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쪽, 이 동양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오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겨울에도 얼지 않은 항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지 않은 항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조선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선에다가 빌려달라고 했었던 항구가 있었습니다. 절영도라고 불리는 항구인데요. 우리가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라고 있죠. 영도가 부산 안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다리가 영도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안에 있는 그 절영도라는 이제 섬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러시아가 우리에게 절영도를 빌려달라고 하자마자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누가 달려오냐면 영국이 달려왔습니다. 영국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시위를 합니다. 러시아에게 절영도를 빌려주지 마라 하면서 강제로 우리 거문도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1800년대 후반에, 중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중간에 놓고 위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청나라, 여기서는 일본, 그리고 남쪽에서는 다시 이제 영국까지 이제 들이닥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 열강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힘든 정세가 펼쳐지게 되죠. 그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 지금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 역시도 우리가 주변의 큰 나라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외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상황에도 외교를 잘 펼쳤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던 거죠. 자,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외교를 펼쳤는지, 근데 고려 역시도 외교를 펼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외교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외교였던 거죠. 근데 살아남기 위한 외교였는데 아주 멋졌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외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외교를 가장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고려의 외교 좀 배우십시오. 자, 그만큼 광해군도 칭찬했던 외교가 바로 고려의 외교였던 거죠. 광해군이 부러워했던 고려의 외교, 어떤 모습이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 500년을 간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사에서 500년을 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삼국시대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들어서면 이렇게 길게 존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역사는 왕조들 자체가 다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려의 500년은 조선하고 똑같이 500년이지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이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세력을 떨쳤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고려 500년 동안은 고려 초기에 거란의 침을 받았습니다. 무려 세 차례 침을 받았었죠. 이 당시에 거란이 이제 세력을 크게 키우면서 요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렇게 거란의 침을 받았다가 이후에는 다시 이제 여진의 침을 받습니다. 여진과 이제 소소한 전투가 있었고요. 이제 여진과의 외교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 중반기부터는 이제 몽골의 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골과 또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고려 말에는 이제 북방에서는 훈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그래서 고려는 500년 내내 외침이 끊이질 않았던 시대가 바로 고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가 그 당시 500년을 존속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이제 민족들의 이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는 민족들이었냐? 거란은 여기에서 이제 고려를 압박했던 사람들이고요. 여진은 좀더 동쪽에요. 그리고 몽골은 좀더 서쪽에 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세력이 모두 다 중국을 괴롭혔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중국은 이 나라들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북방민족들의 세력이 컸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위협을 다 고려 역시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고려가 각각 거란에 대적해서, 그리고 여진에 대적해서, 그리고 몽골에 대응해서 각각 다른 이제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거란과의 외교 어떻게 펼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서입니다.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이제 첫 손가락을 꼽는 사람이 바로 서이죠. 서이의 외교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고로 꼽는 인물이죠. 자, 서이가 우리가 외교를 굉장히 잘 펼친 인물이고 서이의 단판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럼 이 서이의 단판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서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고려의 외교적 전략.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서이의 외교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자, 고려는 오래전부터 거란에 대한 외교 정책은 거란과는 통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통교하지 않겠다라는 당시 고려의 입장이 아주 분명했는데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계속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계속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거란에서 30명의 사신이 왔어요. 그리고 낙타를 50여 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자, 이 당시에 유목민족들에게 낙타가 굉장히 귀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낙타가 없죠.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당시에 고려 태조는 낙타를 가지고 왔던 사신들은 이제 귀향을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이 낙타는 만무교라는 다리 밑에 굶겨서 죽입니다. 그 정도로 거란과는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자, 그러니 거란이 계속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계속 손을 내미는데 고려가 그 손을 계속 뿌리치는 거죠. 그러니 거란이 이제 계속 당근 정책을 썼는데 이제 계속 뿌리치니까 이제 채찍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란이 무려 8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만에 되는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에게 항복을 하자, 땅을 떼주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서희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싸워본 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자 합니다. 그 당시에 거란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고려에게 항복하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서희가 바로 화답을 주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나서 이제 논의를 하자 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테고요. 자, 그렇게 이제 서희가, 당시의 상황을 보고는 서희가 이제 이 거란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직접 거란의 진영에 다녀오겠다 해서 거란 진영을 찾아갑니다. 자, 그렇게 서희와 소선영의 단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당시에 소선영이, 서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는 신라를 이어서 들어선 나라인데 왜 자꾸 북쪽으로 땅을 넓히려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지 않느냐? 실제 고구려와 고려는 같이 쓰였던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땅을 되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땅을 넓히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소선영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자, 고려는 왜 가까이에 있는 거란하고는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한 거죠. 자, 그러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여진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진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가 거란과 통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한 서희가 이두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에서는 서희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가 지금 거란이 원하는 것은 고려와 통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교를 고려가 못하는 까닭이 고려 탓이 아니라 여진 탓이다라고 돌린 거죠. 그래서 여진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교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내 탓이 아니라 다른 탓이다. 여진과 거란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공을 상대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아주 탁월했던 이제 서희의 언변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희가 이렇게 소선영과 단판장에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서희가 나름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희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자, 서희가 아까 이렇게 이제 소선영과 단판을 통해서 서희는 여기에 있는 여진만 쫓아내 준다면 거란과 통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여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란 측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이요, 고려와 통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강동 육주 땅을 고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여기 이 엄청난 땅을 얻게 됩니다. 280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땅을 얻어온 거죠. 원래 거란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죠?
땅을 떼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희는요, 땅을 얻어온 거죠. 싸우지도 않고요. 자, 서희가 이럴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가 이런 서희의 외교를 정말 이것이 외교다 할 정도로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서희의 말로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정말 서희의 말로만 가능했던 일이라면 서희는 외교관이 아니라 마술사겠죠. 자, 서희가 이렇게 몇 마디 말로써 이 강동육주 땅을 얻어올 수 있었던 데는 서희 나름의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상이라는 건 사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협상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희는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려가 힘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원래 거란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거란에게 우리가 패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쳐들어온 줄 제대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서희가 한번 싸워보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서희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란이 다음 쳐들어왔던 안용진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서희는 이 안용진에서는 고려가 이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안용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도수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대시죠. 예, 발의 사람입니다. 발의 사람이니까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겠죠. 왜냐? 아,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드렸군요. 거란이 계속 낙타를 선물로 보내주고 사신을 보냈을 때 고려가 거란과는 통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려 입장에서는 발해와 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통계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니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여기에 있는 안용진을 지키고 있던 대도수 장군은 반드시 목숨 걸고 싸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가 봤을 때는 대도수 장군을 믿고 안용진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패했지만 한 번은 이겨야 협상에 나가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서희는 우리가 한번 이김으로 인해서 고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보여줘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용진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기다렸다가 소선영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서희가 이제 이 소선영과의 담판에서 땅을 강동육주 땅을 얻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려가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다라는 고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 뿐만 아니라 서희는 그 당시 국제정세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거란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요. 이 거란이 송나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상대하는 나라는 여기 거란과 송이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고려는 오래전부터 송과 친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적을 양쪽에 두고 있으면 전쟁할 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송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둔 이후에 송과 전면전을 펼치려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자, 소통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거란의 의도를 이제 서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거란이 고려에게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 송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소선영이 담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란과 통계하지 않고 왜 바다 건너 있는 송나라고만 섬기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걸 꿰뚫고 이제 거란이 원하는 게 고려와 통교를 맺는 거구나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희의 이런 담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파악하고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서희는 강동육주를 얻는 대신에 거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란과는 통교를 맺기로 하고 그리고 송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송하고 관계를 끊으면 송과 고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배신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또 서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서희가 송에 사신을 보냅니다. 고려 측에서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서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 거란의 압박을 우리 고려가 혼자서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좀 보내달라 합니다. 근데 지금 송나라가 군대를 보낼 여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송과 관계를 끊는 것이 고려 탓이 아니라 송의 탓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서희가 이 거란의 1차 침입을 잘 막아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이런 걸 잔머리를 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차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송과는 관계를 끊고 거란과는 적극적으로 통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좀 민기적 합니다. 자, 그러니 거란 입장에서는 약간 당했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고려가 괘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거란은 고려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고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대신 고려와의 통교를 얻어냈거든요. 이게 이게 거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고려가 원하는 요 강동 육주 땅을 주고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또 가치가 있는 땅이더라는 거죠. 주고 나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치 있는 땅을 고려에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려가 거란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려가 거란의 편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란이 고려를 다시 한번 쳐들어갈 핑계가 없을까 이렇게 노리던 틈에 고려에서 정변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려 목종 때였는데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강조라는 장군이 당시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새롭게 왕에 앉힙니다. 우리가 신하가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핑계로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좋은 핑계다 하고 이제 거란에 이번에는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40만에 되는 군대를 이끌고 황제가 거란의 성종이 직접 고려로 쳐들어온 거죠. 고려로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흉화진이었습니다. 자, 이 흉화진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거란의 군대는 엄청난 대군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40만 대군이 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 고려의 흉화진을 지키는 장수들은 15,000명 정도였어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을 튼튼하게 쌓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성을 쉽사리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란의 40만 대군이 흉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예요. 계속 흉화진에만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흉화진을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그 다음 목표로 일단 수도를 점령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의 군대가 이렇게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로를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통주라든지 여기 곽주에 군대를 남겨놓고 거란의 황제가 이렇게 개경을 쳐들어가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통주도 곽주도 이 거란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흉화진만 점령당하지 않았죠. 자, 이 흉화진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양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서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양규 장군은 잘 못 들어보셨죠. 자, 이 당시에 양규 장군이 이 흉화진을 멋지게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흉화진에서 밤에 몰래 흉화진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흉화진 성을 빠져나올 때는 이 흉화진에 있는 사람들, 군사들 중에 딱 700명만 꾸렸어요. 700명만 뽑습니다. 이 뽑은 700명들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제외, 자식이 있는 사람도 제외. 이렇게 추려서 뽑은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최정예 부대를 7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을 데리고 흉화진을 나와서 통주를 공격해요. 통주를 공격합니다. 통주를 공격해서 요 통주에 잡혀있던 통주에 있던 거란의 군대 만 명을 죽이고 이 통주에 잡혀있던 고려 백성들 7,000명을 구해내는 거죠. 700명이 가서 7,00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다시 곽주를 점령하고 안전하게 곽주로 피신을 시켰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양규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의 군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나 우리가 좁은 길목을 막고 버티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적이 될 것이다.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좁은 길목을 막고 적을 상대하면
결국에는 그 적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하냐면요. 영화 300 기억나시죠? 우리는 700이었습니다. 영화 300에서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최정예 부대 300명이 나와서 100만 대군을 막아냈잖아요. 아무리 100만이 오더라도 이 좁은 협곡에서는 한꺼번에 100만이 들이닥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능히 이들이 100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양규 장군은 스파르타의 300의 전사처럼 고려의 700의 전사로 7,000명의 고려 백성을 구해낸 그리고 거란을 상대해서 이긴 그런 장군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양규 장군이 후방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고려가 거란을 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는 반면에 거란의 황제는 여기 개경까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개경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었겠죠. 근데 황제가 이제 막 즉위한 현종입니다. 현종이 이런 난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전라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행히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는 어제 거란이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거란의 황제가 수도를 차지했는데 와보니까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난감하죠.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황제를 쫓아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자, 그때 당시 고려에 또 새로운 외교관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서희 못지않은 외교관이었어요. 하공진이라는 이 고려의 외교관이 당시에 이렇게 고려 조정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온 것은 본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가르치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고려에서 정변을 일으켰던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조가 거란군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조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이제 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란을 찾아가서 화친을 요청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려를 대표해서 거란의 황제를 만나러 개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란의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를 물려주신다면 고려 왕이 직접 거란의 황제를 찾아가서 입주한다는 건 직접 거란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란은 그만 군대를 물려달라 한 거죠. 자, 그렇게 고려를 대표해서 하공진이 이 거란 황제하고 단판을 벌인 거죠. 자, 이런 이제 하공진의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이 거란의 황제가 하공진의 말을 듣고 믿어주겠다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거란 황제는 잠깐 망설여집니다. 지금 후방에서는 자꾸 양규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후방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돌아갈 길이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후방에는 보급부대가 있거든요. 이 보급부대가 이제 양규 장군의 계속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니까 뒤로 가기도 뒤로 돌아갈 일도 걱정스럽고 앞으로 현종을 잡으러 나가려니까 현종이 어디로 얼만큼 도망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란의 황제가 하공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려의 왕은 어디까지 도망갔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 말을 딱 듣자 하공진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 거란의 황제는 고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벌써 저기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거기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 이제 쫓아가봐야 고려 왕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돌아갈 때라도 무사히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거란의 이제 성종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이 하공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사람을 볼모로 데려가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공진이 이제 거란의 성종과 함께 거란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란에서는 이 거란의 성종이 하공진을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려의 신하지만 굉장히 멋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고 싶어서 거란에 집도 주고 거란에 있는 여자랑 결혼도 시켜주고 거란에 눌러앉아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공진 역시도 거란 황제의 신하인 척 한 거죠. 근데 이 신하인 척 하면서 따로 이 고려로 탈출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거란의 성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공진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내 신하가 되겠다라고 나에게 충성맹세를 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공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두 마음을 먹겠느냐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이 하공진의 간을 씹어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서희도 멋진 외교관이었고 하공진도 멋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공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차 침입 때는 우리가 거란으로부터 사실 수도까지 함락을 당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덜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서희의 외교와 하공진의 외교 덕택에 우리가 거란의 1차, 2차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던 거란의 군대와 또 맞닥뜨렸던 양규 장군 역시도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양규 장군의 부대 전체가 전멸하게 되죠. 이 양규 장군이 거란과의 싸움을 하는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총 7차례 전투를 했는데 그동안 이 구출해낸 거란으로부터 구출해낸 고려 백성이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자, 그렇게 1, 2차 전투를 이제 거란과 상대해서 무사히 이겨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란이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고려가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에는 고려도 역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 이 당시 이제 거란의 소배합이 이끌고 온 군대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강감찬 장군이 우선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적을 이제 타격을 입히고 마지막에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큰 승리였냐 하면요. 이 당시에 거란의 진영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고요. 이 거란의 임금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그 당시 소배합에게 네가 적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패하게 됐으니 너의 낙가죽을 벗겨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화를 낼 정도로 거란이 참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당시 이 3차 전투 때도 우리가 거란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감찬 장군은 어떤 전술을 썼냐면요. 이 거란의 군대는 기병입니다. 근데 고려는요 주로 보병 위주거든요. 보병이 기병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 거란의 기병을 맞서서 양쪽에서 본진은 보병이 이제 거란의 군대를 상대하고요. 뒤로는 고려의 소수의 기병이 또 뒤를 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전술을 우리가요, 망치와 모루의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망치는 뭔지 알죠? 그런데 모루가 뭐냐면 망치 밑에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요거 모형을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모루를 놓고 망치를 두들기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강한 철을 두고 두들기더라도 이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보다 열세인 상황에서도 양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모두 다 막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 이렇게 힘을 키우면서 바깥으로는 이렇게 주변 정세를 잘 활용해서 적들을 적절히 견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서희의 그리고 하공진의 외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외교가 가능했던 건 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진과의 이제 대결입니다. 이 여진과의 대결에서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을 보라. 뭐 이런 이제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김부식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묘청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본 이름이죠. 이 당시에 김부식은 금의 요구를 들어주자 하는 거였고요. 묘청은 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금을 치자 합니다. 자, 금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에 있던 여진은 고려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여진족은 이전에는 말갈이라 불렸던 사람들이고 그전에는 또 숙신이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인데 고려하고 아주 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고구려 때는 이들의 일부는 고구려 백성이었고요. 발해 때는 이들의 일부가 역시 상당수가 발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고요. 여기에 있는 여진족들은 우리에게 고려를 부모의 나라처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부모의 나라다 하면서 이렇게 떠받들고요. 또 자기들이 힘이 좀 세지면 고려를 약탈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고려를 그 당시에 윤관 장군이 상대를 하러 갔었는데 몇 번을 패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관 장군이 특별히 고려 왕에게 요청을 해서 만든 군대가 별무반이었죠. 그 별무반을 상대로 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게 됩니다. 여진족으로부터 여기에 9개의 성을 쌓을 수 있는 땅을 뺏었습니다. 그러자 여진이 얼굴을 싹 바꾸고는 잘못했다 그럽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이 동북구성을 돌려준다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고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믿고 고려가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 입장에서도 여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여진들은 이제 여진은 이후에 다시 세력이 커져서 여기에 있던 여진이 거라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요. 여진이 힘이 세집니다. 그러더니 이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더니 중국을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진이 힘이 커지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금나라, 송나라, 고려 이런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고려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송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의 큰 나라로 급부상한 금나라가 고려에게 송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고려더러 금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이 금의 4대 요구를 고려가 들어줘야 될까요? 원래 이 금나라 사람들은 여진족인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고려를 어버이처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을 이제 반대로 우리한테 어버이라고 부르던 이 여진을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김부의라는 사람은 상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도 흉노가 무서워서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나라는 돌궐이 무서워서 스스로 신하라고 일컫기도 했었답니다. 지금 송나라도 거란과 하칭하여 이제 거란에게 매년 엄청난 선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금나라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은 고려 입장에서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그러니 금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한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자겸 역시도 금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합니다. 금은 원래는 소국이었지만 소국으로 우리를 섬겼지만 지금은 이 금나라가 강력해져서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 우리와 이렇게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이 금나라를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원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의 4대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금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 중에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묘청이었던 거죠. 묘청은 금을 정벌하러 가자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금을 정벌하겠다. 그랬다가 오히려 묘청 자신이 김부식에게 정벌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김부식은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좀 국수적이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김부식은 사대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반면에 묘청은요. 굉장히 진취적인 진보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외교는요 철저하게 국제정세 그리고 어떤 것이 국익에 더 우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당시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금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분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존심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고려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려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려가 보여준 몽골과 외교입니다. 자, 고려가 보여준 몽골과 외교는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주도하자라는 겁니다. 외교를 우리가 주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요? 몽골을 상대로요. 자, 이 당시에 몽골은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몽골의 제국에 고려가 들어있나요, 지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습니다. 이 지도만 딱 봐도 고려는 엄청난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고려는 몽골과 맞서다 결국 항복했거든요. 28년간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복했어요. 항복한다는 말은 이제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려는 원나라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복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고려의 외교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가 몽골과 싸우자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집권층이 무신들이었거든요. 무신 체면에 항복할 수 없죠. 그래서 싸우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몽골이 또 고려에게 좀 부당한 요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려는 계속 몽골과 이제 화친하지 못하고 결국 회담마다 결렬이 되면서 계속 전쟁을 이제 장기전으로 이어가게 된 거죠. 몽골에게 무려 28년간 싸우면서 몽골이 총 7차례 정도
어디에서는 6차례 그러기도 하는데요. 7차례 정도 친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려 전역은 몽골에게 짓밟혀야 됐겠죠. 이렇게 28년 동안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제 지긋지긋할 겁니다. 무신들에 의해서, 그 당시 집권층이었던 무신들에 의해서 싸우자 했지만, 결국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신들도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려 안에서도 더 이상 싸우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항복하자 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죠. 그래서 항복을 하려면 이제 몽골을 찾아가서 우리 항복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항복 회담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이제 임무를 맡고 그 당시 태자가 나가게 되죠. 이 태자가 나중에 고려 원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태자가 항복을 하러 갑니다. 항복을 하러 이제 중국을 찾아가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송을 제외하고 이쪽은 이제 모두 몽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황제를 찾아가게 되죠. 그 당시에 몽골에서는 황제를 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몽케칸을 찾아갑니다. 몽케칸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러 간 거죠. 이렇게 태자가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길에 들리는 소식에는요, 몽케칸이 돌아가셨답니다. 남송을 정발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까요? 칸이 돌아가시고 아직 새로운 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칸으로 유력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케칸의 동생이었던 에릭 부케라는 사람하고요, 그다음 쿠빌라이라는 사람. 이두 사람이 이제 칸의 자리를 놓고 아주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에릭 부케라는 사람은 여기 몽골에서는 칸을 선출할 때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따라서 칸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칸으로 추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쿠릴타이가 열리는 수도 안에는 에릭 부케가 이 수도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죽은 몽케칸의 장례의식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전쟁터에 있다가 몽케칸의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쿠릴타이를 하러 수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먼저 수도에서 많은 이제 쿠릴타이 회의를 통해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둔 에릭 부케가, 그리고 이 몽케칸의 장례를 이제 책임지는 이 에릭 부케가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점에서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려의 태자가 에릭 부케를 만나러 가서 항복을 할 것인지, 쿠빌라이를 만나서 항복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고려의 태자였다면 누구를 찾아가서 항복 의사를 밝힐까요? 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고려는 에릭 부케가 아니라 쿠빌라이를 찾아갑니다. 쿠빌라이를 만났어요. 쿠빌라이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몽골로 가는 길에 쿠빌라이를 만났는지 이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고려의 이후 인생이라 그래야 될까요? 고려의 이후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네. 아, 국생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고려의 사신을 만난, 고려 태자를 만난 쿠빌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태종이 친히 공격을 했음에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고려가, 그 고려의 태자가 지금 스스로 나에게 와서 항복을 하니 이거는 하늘이 내 편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고구려는 중국의 당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고구려였고요. 그리고 징기즈칸도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했잖아요. 고려가 몽골에 맞서서 28년을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려가 지금 나에게 와서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새로운 칸으로 나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 입장에서는 자신이 칸이 될 만한 아주 큰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의 항복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자신이 약간 유리한 승기를 잡자마자 이제 수도로 들어가서 약간의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해서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만약 고려의 태자가 에릭 부케를 찾아갔다면 에릭 부케가 고려의 항복을 환대하면서 받아줬을까요?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을 고려 덕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은 당연히 황제가 될 사람이었고 고려의 항복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나라나 민족은 쉽게 용서해 줍니다.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끝까지 맞서는 나라나 민족은 철저하게 짓밟아줍니다. 다 죽여요. 근데 고려는 무려 28년간 몽골에 맞서 싸웠잖아요. 쉽사리 용서해 줄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 쿠빌라이를 만나면서 고려도 큰 혜택을 입게 된 거고요. 그리고 쿠빌라이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제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이끌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고려의 태자는 쿠빌라이를 찾아서 항복하러 갔어요. 그쵸? 항복하려면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고려의 항복은요, 납작 엎드린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들어준다면 고려가 항복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려가 항복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조건을 이제 쿠빌라이가 들어주기로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려의 풍속은 원나라 걸 따르지 않아도 좋다. 고려의 풍속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풍속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고려의 정치 조직, 고려의 문화, 뭐 고려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원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려 시스템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고려의 항복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항복을 하러 가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협상이 끌려다닌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가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쿠빌라이는 이렇게 고려의 항복을 흔쾌히 이렇게 받아줬지만 쿠빌라이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약속이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원나라에서는 쿠빌라이의 존재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를 처음 세운 첫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원나라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고려는요, 쿠빌라이가 한 약속을 잊으셨나요? 쿠빌라이 얘기를 계속 이제 비추어서 고려가 계속 고려의 뜻대로 외교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쿠빌라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세상 천지에 고려만큼 몽골에게 대우받는 나라가 없다.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고려의 외교는 지금까지 거란과의 그리고 여진과 그리고 몽골과의 고려 외교를 살펴봤는데요. 이 거란과의 이제 외교에서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걸 활용해서 적절히 외교적으로 멋지게 활용한 모습을요.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요, 더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외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과는 끌려다니기보다는요,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외교를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역시 큰 나라 사이에 쌓여 있고요.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나라를 상대해서 이 작은 나라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근대 역사 그리고 근대까지 근대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고려 외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외교. 그리고 외교라는 건 주변 나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철저히 우리나라의 안녕이나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무조건 중국을 섬기는 그런 이제 좀 답답한 외교를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정부 수립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 주변 나라 열강 때문에 우리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왜요? 남아있는 소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소가 없더라도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오히려 더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역사라는 건 살아있는 역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역사 속에서 배운다면 고려의 외교가 바로 우리에게 외교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과서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라는 건 사실 국가 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이 고려가 보여준 외교적 전략이 개인에게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곧 관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고려의 외교를 우리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좀 이제 고려의 외교에게 많이 배울 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고려의 외교를 이렇게 좀 새겨 두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